피자스를 넣었지. 피자스? 네. 그다음에 설로인 하나 더 시킬까? 어, 서로인 사이드로 아마 그거다. 먹어. 이것도 날씬해 보이는데. 선물이 몇 개 도착해서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로아주 제품이에요. 반지랑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진 귀걸이. 오프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크다 싶으면 이렇게 줄여서 사용해. 예쁘다. 제가 금장 액세서리가 잘 없는데 이거 잘 쓰겠습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바지예요, 청바지. 이렇게 그냥 좀 일자 핏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하이웨스트 느낌이어가지고. 이만한 중청의 일자 핏 바지예요. 다음은 히든 포레스트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이렇게 크롭 기장의 블랙 자켓입니다.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했어요. 주머니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도 핸드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광택이 나는 그런 소재. 여기 소매 쪽에 버튼이 세 개가 있고 여기 원버튼. 그리고 그 다음은 야상인데 제가 야상 이런 걸 되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든포레스트 제품이 예쁘더라고요. 이게 네이비 컬러인데 너무 이거 택도 예쁜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에 약간 무난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가슴에도 포켓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 있고 네 개의 주머니가 있어서 엄청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소재도 딱 좋아가지고 지금 입긴 조금 추울 것 같고 안에 니트 입고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날씨 풀리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밤이 있는 컬러 니트에다가 스커트. 밥을 여기 보고 끝불이었구나. 아, 이게 좀 아쉽다, 그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흙이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봐봐. 좀 자연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증가한다고 하는데. 소각하는 데가 일단 더 치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뜨겁다. 아 진짜. 떡 먹어봐. 떡도 맛있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대나무에 매달려 있어. 알지? 개죽이처럼. 쉽게 힘있게 찍어주세요. 들어, 들어가 나 사냥. 나 매력은 있네. 그래? 응. 그럼 이것도 먹어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두 가지 있는데, 을 의뢰가 없을 때와 그 다음에 작업 비용이 후려친다고 느껴질 때. 작업물의 상업성 예술적 가치가 별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싸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뉘앙스의 주문을 마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 스스로에게 값을 매기 했다.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부분의 그런 인건비는 노동자의 능력보다는 시장 시세에 따라 매겨진다. 그러니 내 연봉이 아무리 좋고 귀엽더라도 나의 노동의 가치가 실제로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삶의 과정을 내 스스로 사랑해줘. 그래야지 행복해져. 처음 읽는 거 아니야? 저 지금 그 부분 처음 읽지. 좋은 사업인데 어, 그래? 받지 않았죠. 그게 많아. 접속할 수 있고, 목걸이도 같이 그 하는 거. 봐봐. 이생하고 무례한 사람한테 괜히 힘 빼지 않기. 방법 1. 동문서 접하기. 나를 은근히 깔아뭉개는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끼고 싶지 않은 뒷담화를 썼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진대리 오늘 의분 없어요? 깔려. 자기가 연예인이면 뭐야? 완전 관종이니까. 아, 네. 근데 오후에 비 온다는데 우선 생기셨어요. 딴 말 돌리고. 아, 딴 말 뒷담화 할 때? 그러죠. 애매하게 대답하기. 몇 가지 애매한 단어만 반복함으로써 과한 오지랖에 대처하는 방법. 웃으면서 AI처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면 대부분의 질문은 같아요. 오늘 회장이 화려하네. 퇴근하고 데이트하나봐요. 그냥 뭐. 에이, 무슨 대답이 그래요? 가만 보면 진대리 은근히 답답한 거 있어. 아, 그냥 뭐. 생활에서 그런 스킬들을 좀 가르쳐준다. 네. 이상한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남는 건 스트레스일 뿐이지. 그러니 모든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지 말거든요. 좋아, 좋은 말이야.
이거 나도 빌려줘. 그래.